2024년 이천시 김경희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3일 오전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10시부터 각 신문사 기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시정 설명과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희 시장은 6가지의 중요 시책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 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했으며, 둘째로는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명품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돌봄,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고, 넷째로는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사람 중심 녹색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개발로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했으며, 여섯째로는 미래 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김경희 시장은 기자의 질문에서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실제로 겪었던 일을 밝혔습니다. 우선 기업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 SOS 뭐 대상을 갔어요. 이게 전체 경기도가 32개 시군입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 중에서 1위를 했어요. 대상을 탔어요. 근데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현장 기동반을 해서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요. 일단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기업을 찾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가서 거기서 그 인근에서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작년에 제가 하나 우리 서흥동에 지금 무슨 기술 신용 보증재단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데도요 저희가 25억 원을 출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9억 원을 올해 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여기 사흥동에 비테스코 테크놀로지라고 외국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에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걸 사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저한테 현금 지원을 좀 해달라. 이 법상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우리 시에다 1년에 낸 세금이 얼마입니까? 40억 원. 그러면 내가 40억 원 해주겠냐. 그래서 그게 이제 산자부 하고 이렇게 놀아서 해가지고 산자부 24. 이천시가 그것도 뭐 40억 내가 주시다가 40억 준 게 아니더라고. 계산 방법이 있어가지고 36억을 현찰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준공식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문에 BCS라고 있어요. 거기가 반도체 회사인데, 재작년에 벌써, 인수 위 구성하고 제가 현장을 나갔는데, 사장님이 가슴을 쳐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반도체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공장을 져야 되는데, 허가 맞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국장님들 지금 여기 다 계시지만, 국장님들 무조건 여기 허가될 수 있는 장소는 먼저 지세요. 허가를 나중에 내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내드릴게요. 무조건 지세요. 빨리 져가지고, 지금 6개 동인가 있어요, 6개. 그 앞에 도로, 도시계획도 다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진짜 이천시가 하는 거는요, 우리 직원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도 장원이나 율면에 이런 데도 지금 산업단지 만들려고요. 지금 거의 장원 확정되고 율면에는 조금 장소가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지금 평준이 있고요. 또 이쪽에 모발 쪽이나 중심에 중부 지역에 그쪽에도 매군데 추천해달라서 저희가 지금 김경희 시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전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으며 중요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